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박하스님 오셨네요. 이화영님 영치금 계좌 어찌 됩니까? 라고 하셨는데, 예. 제가 매번 우리 베리님께서 아예 오늘 안 그러지 뭐, 올려주셨네요. 예. 힘내라 이화영 영치금이라고 하셔가지고 올려주셨네요. 제가 고정 댓글로 지금 올려놓겠습니다. 예, 많이 좀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힘들 때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동지 아니겠습니까? 친구란 혹은 동지란 힘들 때 비가 내릴 때그 비를 함께 맞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인디안들의 말에 보면은 친구란 나의 고민을 함께 지고 가는 사람이란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이 그런 친구한테 그리고 동지한테 우리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오늘의 거의 메인 하이라이트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김건희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김건희가 갑자기 이 활동을 재개합니다. 지난해 12월 디올백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지하로 내려갔던 김건희, 칩거 생활을 하고 있던 김건희가 슬그머니 기어나왔어요. 언론들도 참 거시기한 게 김건희가 누가 가뒀습니까? 근데 가택연금 운운 했죠. 뭐 가택연금이야. 가택연금은 누군가가 가둬야 가택연금이지. 지가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면 칩거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칩거하고 가택연금하고는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불쌍함을 유도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김건희의 활동 재개를 슬그머니 도와주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런 표현들 덕분일까요? 김건희가 활동을 재개합니다. 그런데 이 김건희 활동 재개를 보면서 부장검사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부장급 이상, 부장검사 좀 고참부장부터 뭐 차장급, 검사장급, 이런 사람들은 현재 쥐죽은 듯이 조용하고요. 말 그대로 복지부동 상태입니다. 눈치만 열심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내 모가지가 날아갈까 이것만 걱정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부장검사급, 이 아래쪽에서 부장검사부터 평검사 쪽에서 분위기가 들끓는 모습입니다. 아마 뭐 이쯤 되면 뭐 아직까지 특별하게 출세의 목을 매는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보통 고참부장 검사 정도는 돼서 고참부장 검사일 때뭐 서울 뭐 이런 데를 뭐 중앙지검 이런 데를 그 해직고 다녀야지 진급 가능성이 있는데 뭐 애시당초 그런 것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뭐 지금 나가나 나중에 나가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럴 거예요. 부장검사급 이하 평검사급 쪽에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김건희에 대해서 아주 원색적인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지 때문에 지금 검사장 몇 명의 목이 날아갔는데 그목 날아갔다고 지 수사를 하려고 하던 검사장들 목 날아갔다고 신나서 활동 재개하냐 이런 투덜거림이죠. 수사팀 갈아치우니까 좋다고 나오네. 야, 저거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정말 저렇게 드러내놓고 나부대도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김건희 때문에 부장검사급들이 들끓고 있답니다. 이 사진 보셨죠? 이 사진 때문에 열받는 분들 엄청 많았습니다. 캄보디아 수상 부인인데요. 그 수상 부인을 영접하는 과정에 김건희가 이렇게 나섰답니다. 근데 사진이 좀 거시기해. 사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사진 쓰면 안 돼요. 적어도 이 캄보디아 이 정상 부인이잖아요. 수상의 부인이에요. 실권자라고. 그런데 그런 분이 이 자리에 왔는데 지는 가운데 떡하니 서 있고 손님이잖아. 이 손님을 한쪽 구석으로 몰아버리는 이런 사진. 이런 사진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건 외교적으로 결례입니다. 자, 이런 사진이 하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있어. 예. 보시다시피 이 사진 역시도 보면은 김건희를 유독 돋보이게 하죠. 캄보디아 쪽은 초점도 살짝 안 맞는 것 같고, 약간, 이 캄보디아 수상 부인이 김건희를 서포트해주는 듯한 좀 그래요. 이런 사진은 쓰면 안 되는 사진입니다. 외교적으로 결례입니다. 아무튼 이 사진을 딱하니 공개했다라는 거, 김건희를 유독 돋보이게 하는, 돋보이고 싶은 건가? 자, 이런 사진들이 많이 나옵니다.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또 센터 본능이냐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뿐만 아니에요. 검찰 내부에서 당장 나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수사 라인이 바뀌니까 갑자기 김건희가 활동을 재개한다? 야, 타이밍 기가 차네. 이 얘기는요, 지금은 이게 민주당 황정화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입니다만, 사실 똑같은 내용이 검사들 사이에서도 나옵니다. 야, 어떻게 공교롭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수사팀 바뀌니까 딱, 예, 앞에 나서네. 야, 그동안 중앙지검 수사팀 때문에 밖에 못 나왔나 보다. 야, 디올백 때문에 못 나온 게 아니었나 보다. 그런 얘기들이 막 솟아 나옵니다. 당장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가, 야, 최은순 엊그저께 석방됐는데 김건희도 석방됐네? 이런 비아냥도 나와요. 비아냥 나온다고 해도 할 말 없을 겁니다. 자, 이런 비아냥은요, 시민들 사이에서 일단 제일 먼저 나오고 있죠. 제가 보기에도 이거 문제가 심각한 대목입니다. 어쩜 이렇게 드러내놓고, 아니 좀 최소한의 어떤,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아니 지금도 디올백 문제가 사라졌어요. 아니면 도이치모터스 문제가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습니다. 여전히 살아남아 있고요. 특검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나댄다? 김건희 입장에서는 저렇게 해도 된다라는, 그래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놀랍네요. 한편으로는 내가 여론 따위에 밀릴 소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내가 6개월 이상 칩거하고 있었으면 되는 거지.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윤석열이 이런 김건희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통제를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통제당하고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많이 들리는 바에 따르면 통제당하고 있다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리죠. 일부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더 이상 밀리지 말고 이제 공개적인 활동을 시작해라. 공개 활동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조금 불만이 나올지 몰라도 어느 순간 되면은 오히려 반응이 좋아질 거다. 이런 식으로 충고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천공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 야, 천공이 그런다고? 와, 씨.
뭐 소문이긴 합니다만 지금 돌아가는 형국을 볼때 단순히 소문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죠. 너무 앞뒤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최은순 석방되고 나니까 김건희도 석방됐네 라는 식의 비아냥 나올 수밖에 없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서 좋은 표현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본인만 지금 신나 있는 것 같아요. 베리님께서는 사육당하는 것 같아요 라고도 하셨고요. 최남식님께서는 수렴청정이라고까지 합니다. 통커리님께서는 건희 대통령이라고도 합니다. 박카스님께서는 구미호한테 홀린 거죠. 도리도리가. 참, 글쎄 뭐 많은 분들 말씀하시는 것과 뭐 저도 같은 뜻입니다. 글쎄, 정상적이라면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행동들인 것 같은데, 그런 행동들이 지금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여론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김건희가 좀 떠보려고 저러는 것 같다.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나 한번 떠보자. 떠본 다음에, 견딜만 하고, 한번 해볼만하다 싶으면, 계속, 나가고, 아,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슬그머니 집안으로 다시 들어앉는, 그러니까 여론 떠보기, 간보기를 시전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말도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최은순 씨 가석방 과정을 살펴보면은 그런 것이 너무나도 선명해지는데, 앞서서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최은순 씨 가석방을 하기 위해서 한세 번인가 네 번인가 가석방 탈락했다라는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찾아보니까 2월 달부터 나오더라고요. 2월, 3월, 4월. 세 번을 탈락한 겁니다. 그리고 5월. 부처님 오신 날 특사로 나가는 거죠. 재밌는 거는 4월 가석방 심사와 5월 부처님 오신 날 가석방 심사가 보름 정도, 열흘 정도밖에 안 돼, 차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4월 23일 날 가석방 심사에서 떨어졌는데, 예, 5월 8일 가석방 심사에 통과됐으니까, 글쎄요, 딱 보름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얘네들은 5월 달에 부처님 오신 날, 특히 어버이날 맞춰서 발표하고, 뭐, 심사하고, 석방시키고 하려고 계획을 짜놓고, 2월달부터 일부러 떨어졌다, 떨어졌다 하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내보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여론은 간을 좀 보고, 그리고 이게 아무리, 부정적인 사안이라도요,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점점 무뎌지거든요. 반발이 무뎌집니다. 그러니까 반발이 무뎌지기를, 유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아무튼 지금 상황은 이런 김건희를 보는 검찰의 속내가 표정이 들끓고 있다는 겁니다. 서민들도 이렇게 열받는데 검찰은 또 얼마나 열받을까요? 김건희 건 때문에 검찰총장 빼고 다 지금 수뇌부라고 하는 사람들 싹다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지금 검찰총장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나머지 임기를 채 지킬 수나 있을까? 중도에 사표를 내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정치적으로는 이미 실각상태라는 얘기도 합니다. 검찰총장이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면 더 이상 힘이 없다고 그래요. 검찰의 레임덕이라는 얘기도 실제로 씁니다. 근데 지금 이 검찰총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가 이제 없어요. 아예 인사가 자체가 이제 없어. 원래 2월 달에 했어야 할 인사를 이번에 했기 때문에 7월에 있을 인사는 없다고 봐도 과언 아닐 겁니다. 따라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교체되고 다음 검찰총장이 오고 난 다음에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이렇게 되면 이원석은 인사권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윤석열한테 지금 뺀지 먹어가지고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미 인사라는 것 자체가 다 끝나버렸단 말이야. 지 임기 동안에는 없어. 그러면 누가 총장 말을 듣겠느냐는 거죠. 일부에서는 이원석이 뭔가 할 것 같다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만 아니요. 지금은 이원석이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말 그대로 손발 다 잘렸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겁니다. 인사권이 있어야지 어떻게든 반항을 할 수 있는데 반항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원석은 아무리 지금 열받아도 못 움직이는 거야. 자, 그럼 보세요. 검찰총장부터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웬만한 검사장들 다 목이 날아가 버렸어. 누구 때문에? 김건희 때문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검사들 목을 다 날려놓고 김건희는 딩가딩가 이제부터 놀러 다녀야지 라고 한단 말이야. 이제부터 대놓고 바깥 활동해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자, 검찰 입장에서는 야, 씨, 이게 뭐야? 라고 열받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차장검사 이상의 좀 고위직 검사들은 이런 상황에서 입을 열기가 어렵죠. 말 그대로 파리 목숨이니까.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애들은 아이씨 안 되면 그냥 나가버리지 뭐 까짓거 뭐 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부장검사급쯤에서 사실 정치를 하고 싶은 애들은 부장검사급쯤에서 갑자기 뭔가 파란을 일으켜서 나가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지금 그 정치권에 진출해 있는 검사 출신들 뒤져보면 대체를 보면은 부장검사급일 때 박차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장검사급 요쪽에서 뭔가 정치적 야심이 있는 사람은 지금 한 건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차장검사급 이상으로 가면은 조금 애매해져요. 진짜 정치적인 어떤 뭐 연고가 있다든지 눈에 확 띄는 그런 뭐 활동을 하지 않는 이상 쉽지가 않죠. 근데 부장검사급이면은 딱 좋은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밑으로부터 지금 그 분위기가 이상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평검사들은 요새 안 그래도 지금 평검사들, 일선 검사들 사표 많이 내요. 아이씨, 그냥 사표 내고 나가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현재 부글부글 끓는다, 속으로 끓는다는 것을 대놓고 표출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검찰 이렇게 작살내놓고 지는 외부 활동을 시작한단 말이야? 와, 이건 정말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거 아니야? 해도 너무하네. 정말 이렇게 뻔뻔스럽냐? 솔직히 지금 김건희 저럴 수 있는 거 검찰 덕분이잖아. 검찰이 지금까지 김건희를 쉴드 안 쳐줬으면 저러고 있을 것 같아? 아니, 윤석열도 마찬가지야. 지가 대통령까지 무슨 수로 가? 검찰총장도 못했을 거야. 우리가 실드 쳐주고 방어해주고 했으면 여기까지 왔는데 뭐? 지를 그렇게 도와줬던 굳은 일을 지를 위해서 윤석열을 위해서 굳은 일을 많이 했던 그 검사들을 싹 다 날려놓고 지는 아 이제 나가도 되겠네 하고 나간다고? 야 뭐 저런 게 다 있냐? 라는 불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겁니다. 들끓고 있는 검찰, 당연해요. 솔직히 말하자면. 아니, 지금 상황에서 검찰이 들끓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등신이죠. 물론 검찰은 등신이라는 말도 막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참 오히려 참 적나라한 것 같아요. 만약에 검찰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김건희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얘기를 좀 대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얘네들이 출세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출세까지 생각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도 제가 잠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검찰이 아니었으면 검사 벌써 감옥 갔을 애 아니냐. 윤석열 부인이라서 우리가 봐줬는데 그래서 우리가 욕먹을 거 각오하고 쉴드 쳐줬는데
호의가 계속되니까 권리인 줄 아네. 이 부분이죠. 야, 지가 검사 부인이라서 우리가 실드 쳐줬지, 뭐, 지가 이뻐서 실드 쳐줬나? 근데, 이제는 지가 영부인이라고, 이게 실드 쳐주는 게 권리인 줄 아네? 야, 쟤 이상하다, 야. 그러면서 불만이 폭발한다는 겁니다. 자, 진작에 나왔어야 될 불만이죠. 오히려 지금에서 이런 불만이 나왔다는 게, 많이 늦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 부장검사급 이하 평검사들, 이들의 불만이 검찰의 전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느냐? 쉽지 않죠. 뭐 얘들이 뭐 검사 회의, 뭐 검사 연석 회의 이런 걸 열 것이냐? 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럴 정도 깡 없어요. 지금까지 검사 연석 회의가 열린 거는요, 사실상 위에서 내리찍은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정권하고 싸워야 되겠으니까, 야, 니들 회의해. 이런 거 열어봐. 이렇게 부추킨 거예요. 평검사 회의 이런 거다. 그랬는데, 밑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올라오는 뭐 이런 반발?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 반발 생긴다, 뭐 드라마 같은데 뭐 그렇게 나오는 거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싸우는, 반발하고 이렇게 하는 애들은 적어도 차장검사, 검사장급 이상은 돼야지. 그래야지 되지. 그 밑에 애들, 아유, 그랬다고 어찌 되려고. 영구히 법조계에서 매장될걸? 일부러, 고노마가 맡은 사건은 일부러도 악착같이 해가지고 유죄 만들어내고 할걸요? 그래서, 예시대에 뭐 검사들이 정의로운 검사가 뭐 함께 연명을 해서 뭐, 윗사람한테 대들고, 에이,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장검사급 밑에서 뭘 한다고 해서 특별한 변동이 있을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차장급 이상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밑에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염두에 둘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앞에 확 들고 일어나면 얘들 따라와 줄까? 따라와 줄것 같으면 나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평검사들이나 부장검사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면 이것이 차장검사급 이상 검사장급 얘네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자양분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밑바탕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요런 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약간 시간이 좀 더 지나고 여기 몇 가지 더 사안이 보태진다면 앞으로 향후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뭐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도 사실은 좀 있긴 있네요. 아무튼 지금 일부 언론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한테 대들 것 같다. 또 그는 검사장급 몇 명이 윤석열한테 대들 것 같다라는 그런 약간 희망 섞인 그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제 손발 다 잘렸어요. 할 수 있는 거 없어. 그냥 지 혼자서 단기 필마로 윤석열한테 덤빌 수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지가 멀었는데 검사는 얻어지는 거 없으면 그거 안 해요. 그리고 그렇게 뛰어나갔을 때 뒤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있나? 글쎄, 그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안 나갈 겁니다. 다른 검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 좀더 분위기가 들끓어야 되는 거죠. 심지어 어떤 언론에서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신임 중앙지검장이 윤석열한테 대들 것이다. 이런 것도 내놓고 있던데 그거는 일단 안 믿는 게 좋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자, 마크 양님, 누가 질문하면 10초 정도 덤비겠네요. 그러게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